국기대학 중에 국정대학교와 우리 그 애국단지 동맹에 대한 그 업무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자, 두 대표님은 나오셔서 서로 교환 국정대학교와 안중근 애국단지 동맹 그리고 오늘 참석 못했지만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을 운영하는 안중근 숙무회와 이렇게 업무 협약식을 국정대학교 총장 한방교 기업께서는 안중근 장군의 나라사랑운동과 안중근 당동맹의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대학생 및 대국민의 애국심 고취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함께하기를 전교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안중근 애국당 동맹 회장 홍건표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은 역사적으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09년도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할빈역에서 이름관문을 저격한 의거날이 3월 26일입니다. 아니, 순국하신 날이 2016년도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님이 순국하신 날이 이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날은 5년 전에 천안함이 폭침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역사적인 날이 오늘 3월 26일인데 이 3월 26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100년 전에는 일본의 만행이었고 100년 후에는 국계의 만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분석해보면은 그때 상황이 국론이 분열되고 그리고 부정부패 그리고 백성이 부패에 빠지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국력이 미약했을 때
그때 일본의 침탈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나라를 뺏기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 때도 우리 국론이 분열돼서 천안함 사건 폭침이 일어났는데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는데도 정부에서 그것이 국회에 어려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일부에서는 이명박 자작극이다, 그리고 미국만 소행이다, 북한을 자극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국론이 엄청나게 회오리바람을 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안중근과의 그 깊은 인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하얼빈시는 자매도시를 맺었어요. 1995년도에 자매도시를 맺고 제가 시장 때 15년간 교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얼빈에 처음에 가면서 하얼빈이 그래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흔적이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얼빈에 갔더니 그 어느 곳에도 하얼빈에는 안중근 의사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흔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얼빈역에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얼빈역 플랫폼에 여기 이등박문이 있는지요? 그리고 안중근역에서 쐈대는 그 표시 두 개만 하얼빈역에 있는데 이름도 없고 그냥 그런 표시예요. 아무도 그것이 이등박문을 저격한 현장이라고 표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장에게 안중근에 대한 동상을 세우자. 그러니까 하얼빈 공원에 안중근 동상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안중근 의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나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나를 고국으로 반장해 대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님은 그 이후에도 유해도 발견 못하는데 적어도 하얼빈에서 중국 정부에서 안중근 의사 동상을 하얼빈 공원에 세워줘야 될 게 아니냐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하얼빈시에서 외국인 동상은 안 된다 하면서 해준 것이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어주고 그 안중근 공원에 청초당이라는 안중근 회오비를 세워서 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중국을 가서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우리 안중근 동상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받아들여가지고 동상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지만 하얼빈역에다가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중국을 가서 외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중근에 대한 걸 성사시켰나? 성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훌륭하게 봐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하얼빈에 어떻게 그런 우리 안중근 의사의 흔적이 거기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안중근 의사 흔적 세운 건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다 하얼빈에다가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우리 재중사업가 하얼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진학 사장이라는 분이 자기 사무실 앞에 그 중앙대가에다가 안중근 동상을 세웠어요. 저는 세웠다고 그래서 야 훌륭한 일이었다. 어떻게 세웠나? 1억 7천만 원을 자비를 위해서 그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이 철거당했어요. 그 며칠 있다 철거당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이게 철거돼서 안 됐다. 근데 이진학 사장이 2007년도에 세웠다 철거된 그 동상을 3년간 모시고 있다가 2009년도 하얼빈에서 하얼빈역에서 출발해서 여순 감옥을 거쳐서 국내로 반입을 했어요. 모셔왔습니다. 동상을. 왜 모셔왔냐면 2009년도 10월 26일이 100주년이 되는 그 해예요. 100주년 때 우리 장군님의 동상에도 모셔가자 그 국내로 데리고 왔는데 국내 어디서도 안중근 장군님의 그 동상을 받아주는 단체도 없고 지역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국회 뜨을에다가 사정을 해서 한 달간 기약으로 뜨을에 방치돼서 거기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신문을 접하고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안중근 장군님이 우리 국권이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우리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동상을 우리 부천에 유치해서 당시 중동공원이었는데 거기에 안중근 장군 동상을
거기다 제막을 했습니다. 그날이 100주년이 되는 200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제막을 하고 제막 행사를 했죠. 그리고 그 공원을 안중근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우리 부천의 전국 1호, 전국에 없는 안중근 공원이 우리 부천에 있게 되고 오늘도 순국 기념 행사를 거기서 하고 왔습니다만은 안중근에 대한 걸 우리 부천에서 가슴에 안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부천에서 안중근 정신을 이어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안중근 단지를 생각을 하고 이 운동을 하게 됐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안에 폭침당했는데 이거 국계 이명박 자작극이다 미군 음소행이다 이러면서 드디어 엎으니까 전국의 여론이 60%가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 결과가 2016년 지방선거가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짓 선동한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어. 그러면 우리 사회가 거짓 선동하는 대로 이 국면이 넘어가면 어떡할 것인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 때 여러분 잘 아는 소고기 파동이 있었어요. 미국 소고기가 광우병 이 파동을 해가지고 수백만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 야 이게 미국에 광우병이 없습니다. 지금도 광우병이 없어요. 그럼 광우병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광우병을 하고 선전을 해가지고 거짓 선동이 우리 국민 60% 이상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위기를 갖게 됐어요. 바로 100년 전에 일본에 침탈됐듯이 지금 국면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거짓 선동이 이 나라를 장악하면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제가 궁금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중근 장군님이 저에게 이런 말이 안중근 장군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기서 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그 작은 거 하나도 감당 못하고 난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안중근 장군님이 이런 그 어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흥칠소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어째게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안 하고 죽기를 바라고 팔짱만 끼고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총 한 방으로 너희들의 정신을 일깨울 것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받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병을 고치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안중근 장군님의 12분이 이 단지를 찍었습니다. 잔지를 자르고 애국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단지 자르고 애국운동해서 결국 그 정신이 우리 국권을 회복했는데 이 정신이 100년 동안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안중근 그 장군님의 12분 단지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이 나라가 애국 그리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스스로 12분이 단지를 찍었는데 내가 그럼 13번째 단지를 하겠다. 그래서 13번째 단지 제가 단지 13번째 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지로서 단지 동맹 회장을 맡고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단지를 14번째 단지 나와라. 14번째 쭉 찍은 것이 한 300여 명 찍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성 단지가 있는데 여성 안중근 단지는 뭐냐 하면 안중근 어머니 조마비아님이 그 가정을 애국가정으로 이끌고 자식을 애국자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조마리아 여사님이 그 본받아야 될 아주 애국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안중근에게 안중근 어머니가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본 놈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꼬시니 차라리 죽어라. 이게 안중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 이런 어머니의 정신, 이 정신이 우리 한국의 전 여성들이 조마리아님의 그 본을 받아가지고 애국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애국자로 자녀를 교육시킨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반이 될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여성 중에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님을 닮고 싶은 여성은 여성단지를 짓고 여성단지 동맹의 그 정신으로 일생을 살자. 그래서 여성단지 동맹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운동이
부천의 한 모퉁이에서 홍범태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몇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차차차차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1,00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것이 우리 5,000만 가슴 속에 이 단지 정신이 이루어지고 집집마다 이 단지를 갖다가 걸어놓고 생활을 하고 사무실마다 단지를 찍은 그 단지 증서를 갖다 찍어놓고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니면서 나쁜 짓 하겠어요? 국가가 위태로울 때 그 사람이 도망가고 나라를 팔아먹겠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방산비리가 터지고 있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산비리는 매국행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기인데 그 좋은 무기 가지고도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기 힘든데 그거 가짜를 갖다 놓고 이거 전쟁을 이게 어떻게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안중근 단지 정신이 우리 가슴 속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전에도 삶도 저는 좀 애국적으로 살기로 하다가 이 안중근 단지 정신을 내가 가슴에 담고 나서는 그 위에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단지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의 가슴에 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200명, 300명 가슴에 울려지기 시작하고 우리 가슴이 점점 확산돼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그때 아무리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쳐도 우리나라는 국군에게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역사를 만 년, 십만 년 우리는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단지 정신에 저는 목숨을 걸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면 나는 단지 정신으로 목숨을 걸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부천대학에서 이 독립투사 정신으로 이 학교를 세운 학교 창립 이념이 있고 이 학교에서 안중근 단지 동맹과 같이 애국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끌어나가기로 한 이 부천대학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부천대학 학생들이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제가 살았던 날은 저는 해방동으로 태어나서 참 없고 어렵고 힘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6.25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피땀 흘려 노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모든 일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달렸고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안중근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105주년 안중근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새로운 날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날을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함께 가길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가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음식이 그 부천 안중근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11시에 시작해서 12시면 끝났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온 분이 여기 온 분이 한 3번 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이나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힘을 가는 것이 정말로 나라 사랑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 온 분 중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중근 기념관이 중국 하얼빈에 대대적으로 크게 증축되어 가지고 2013년에 1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1년 좀 지났는데 한국 사람이나 조선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가장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아버님 안태훈 선생님하고 어머님 그 조마리아 여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표시가 되는 그 안중근 의사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문과 무를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걸 갖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 19세 때 안중근 의사의 그 아버님이 황해도 해주 신천군에 살았었는데 신천군에 그 당시 때 그 동학이 쳐들어왔습니다. 동학은 그 서학의 반대였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지도하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키웠습니다. 안중근 의사보다 한 3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인천이 우리나라의 큰 기룡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의 그 미래를 보는 눈 대단히 훌륭하시고 그 어머님은 이다 동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 삶과 죽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주 극찬하고 칭찬했습니다. 야당이 저지했습니다. 자, 애국은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안중근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중국도 일본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국권에 가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주년 그 주념사에 앞서서 주모 인사 겸 우리 그 회원들한테 인사 말씀 우리 원희 의뢰 손송미 위원장께서 나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천 원미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손송미 인사 올립니다. 네, 저는 18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금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부천대학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기념식을 하게 해준 부천대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또 부천대학 학생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아까 홍고별 시장님, 전 시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천에 안중근 공원을 만들고 또 이렇게 안중근 애국단지 동맹 대표를 맡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쏜 그 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31살이더라고요. 그때 벌써 정말 애국정신과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중근 의사는 애국지사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총을 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또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이토 히로부미를 쐈지만 정말 평화주의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조마리아 여사 나왔는데 또 보니까 굉장한 효자더라고요. 그 옥중에서도 어머니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못 드리는 이 불효자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곤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대한의 아들이다. 그렇게 또 답장을 했답니다. 그런 모습 뵐 때마다 정말 나는 그렇게 될 수 있겠나 그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어떤 큰 뜻이 아니면 그 아들을 키우지를 못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대한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홍고별 시장님 정말 애국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저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제야 야당 대표가 북한에 소행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늦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는 지금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한국에는 저는 애국당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하는 마음으로 당을 만들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청년들한테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 청년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앞으로 잘 끌고 나가서 정말 안중근 의사가 살아계신다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퍼지자 여성단체 연합 회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보니까 여성 애국단지 또 회장으로 계시는 또 박성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안중근 애국단지 동맹 이 개최한 이 성스러운 시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를 대표해서 학생수장이 있은 이종석 교수님께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처장 이종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학으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심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고 오늘 이 같이 하는 이 자리가 단지 협약에 의해서 어떤 사인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중심의 부천대학교가 중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의 앞장서리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뜨거워졌는데 잠시 그 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안중근 송모회 안중근 기념관에서 제공한 안중근에 관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장군 승부 10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부천대학은 한한길 애국지사님의 애국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남북분단의 아픔 속에 북한의 불연적 행패로 전쟁 발발의 위험이 존재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정책으로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바꾸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국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6일 부천대 안중근 단지 동맹 일동. 젊은 20대 청년 학생들이 이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링크하는 학생 애국단지 동맹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국교회 오신 한록수님 그리고 영국교회 오신 정다운님께서 나와서 해주겠습니다. 안중근 장군 승국 105주년 추모식 어록 낭독. 오늘 우리는 안중근 장군님의 승국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5년 전 안중근 장군님이 가신 길은 가족도 버리고 자신이 목숨까지 다 바치신 온전한 헌신의 길이셨습니다. 오직 대한 독립을 위해. 안중근 장군님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7세 때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고 독실한 천주 교인이 되십니다. 27세 때 군권 회복을 위해 상해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29세 때 연변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참모중장 독립군이 되셨습니다. 안중근 장군님은 조국을 떠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나이 큰 뜻을 품고 타국으로 떠나가니 살아서 성공 못하면 죽어서 돌아오지 않으리. 유모를 구태여 선조의 무덤 옆에 묻으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청산이 무진한데. 장군님은 국권 회복의 뜻을 이루지 못한 내 유모를 어떻게 선조의 무덤 옆에 묻힐 수 있으랴. 이미 죽음을 각오를 하고 독립운동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후 독립군 참모중장으로 일군과 전쟁을 치르면서 모진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나이 뜻을 품고 나라 밖으로 나갔다가 큰 일을 못 이루니 몸을 두기 어려워라. 바라건대 동포들아 죽기를 맹세하고 세상에 의리 없는 귀신은 돼지들 마오. 장군님은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위협이 얼마나 컸으면 큰 일을 못 이루니 몸두기 어려워라고 고백하시고 또 도와주고 숨겨주어야 할 동포들의 도움도 못 받는 심정을 바라건대 동포들아 세상에 의리 없는 귀신은 돼지들 너 절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진군 단지 동맹은 장군님의 동포들아 의리 없는 귀신은 돼지 마오 절규를 가슴에 새겨 나라를 지키는 동지로서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1909년 2월 7일 장군님은 12분의 단지 동맹을 맺고 단지 동맹 취지문을 작성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인종이 국가가 위급하고 생민이 멸망할 지경에 달하여 어찌하였으면 좋은 방법을 모르고 혹왈 좋을 때가 되면 일이 없다 하고 혹왈 외국이 도와주면 된다 하니 이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니 이러한 사람은 다만 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의뢰하기만 즐겨하는 까닭이라. 우리 2천만 동포가 일심단체하여 생사를 불구한 연휴에야 국권을 회복하고 생명을 보존할지라. 그러나 우리 동포는 다만 말로만 애국이니 일심단체이니 하고 실제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단체가 없으므로 특별히 한 회를 조직하니 그 이름은 동의단지회라. 우리 일반 회우가 손가락 하나씩 끊음은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첫째는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빈거요, 둘째는 일심단체하는 표라. 오늘날 우리가 더운 피로써 청천백일하에 맹세하오니 자금 위시하여 아무쪼록 이전 허물을 고치고 일심단체하여 마음을 변치 말고 목적에 달한 후에 태평동락을 만만세로 누리옵시다. 단지로 결행을 하고 혈서를 쓰신 12분은 변함없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결국 안진군 장군의 의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1909년 3월 22일 안진군 장군님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의거 계획을 세우시고 장부가를 지어 나라의 원수를 갚을 결심을 하십니다.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웅시하며 어느 날에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고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붕괴이 한번 감이여 반드시 목적에 이루리로다. 진호적 이등이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 어찌 이에 이룰 줄을 헤아렸으리요. 사세가 보요하도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여 대한독립이로다. 만세여 대한독립이로다. 1909년 10월 26일 안진군 장군님은 할빈역에서 러시아군을 사열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세 발의 총탄을 발사 저격하고 러시아 말로 호레아오라 즉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시고 태연하게 체포되셨습니다. 이토는 20분 후 죽었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 중국 할빈역에서 안진군 장군님의 장렬한 애국 의거였습니다. 체포되신 후 안진군 장군님은 려슨 감옥에 투옥되고 모진 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군님은 려슨 감옥에 수감된 3일 만인 1909년 11월 6일 한국인 안응칠 소회를 발표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안응칠은 안진군 장군님이 태어나실 때 등에 북두칠성에 별자가 있어 응칠이라는 예명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늘을 내어 세상이 되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의례의 문명한 시대라 일컫지만은 나는 홀로 그렇지 않은 것을 탄식한다. 오늘의 시대는 동서양 역 육대주의 대포 연기와 탄한 빛발이 끊일 날이 없으니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닐 것이냐. 슬프다. 천하 대세를 멀리 걱정하는 청년들이 어찌 팔짝만 끼고 아무런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보냐. 그러므로 나는 생각다 못하여 총 한 방으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늙은 도적 이등의 제약을 성토하여 뜻 있는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천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안진군 장군님의 총 한 방으로 뜻 있는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는 소회를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장군님은 이토 히로부미의 15개조 죄상을 공포하셨습니다. 하나, 한국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요. 하나,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하나, 을사오 늑약과 정미칠 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하나,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요. 하나,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하나,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하나,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요. 하나, 한국 군대를 해산한 죄요. 하나, 교육을 방해한 죄요. 하나,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하나,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요. 하나,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한 죄요. 하나,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싸움이 쉬지 않고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하나,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요. 하나,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제를 죽인 죄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15조 죄상은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공포하고 반항일 반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장모님은 불공정한 일본 군사 법정에서 당당한 진술을 하십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 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난 개인 자격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정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참으로 독립의군 참모 중장으로서의 당당한 진술을 하신 것입니다. 안진군 장군님은 일본 법정에서 모진 고문과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시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을 접한 안중근 장군의 어머니 조마리아님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십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의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안중근 장군님의 어머니 조마리아님은 애국가정을 이루시고 독립군 자식을 키우신 대한의 어머니십니다. 조마리아님의 정신을 받들어 애국가정, 애국자녀 교육을 시킬 것을 다짐하는 대한민국 여성 안중근 여성단지동맹에 결맹하고 조마리아님의 정신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님은 일본 고등법원장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십니다. 나를 보통 살인범으로 판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난 전쟁 포로로서 응당히 국제 공약에 따라 처리를 받아야지 려순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난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토를 사살하였다. 일본은 응당히 이토의 차고적인 정책을 개변해야 한다. 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을 결심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상소하지 않겠다. 장군님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을 결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군 참모중장의 본분을 지키시며 상소도 거부하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어머님께 마지막 글을 올리십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께 전해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이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효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뵐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시옵기를 천만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옵시고 천주에 바치도록 키워주십시오. 이상이 대요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온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오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에게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을 편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장군님도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지 못한 것, 그 많은 회한을 신앙으로 돌리고 어머님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1910년 2월 14일 부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십니다. 예수를 찬미하오. 우리들은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천주의 안배로 배필이 되고 다시 주님의 명으로 이에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머지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의 영복의 땅에서 영원에 모이려 하오. 반드시 감정의 괴로워함이 없이 주님의 안배만을 믿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고 두 동생과 화목하여 자식의 교육에 힘쓰며
세상에 처하여 심신을 평안히 하고 후에 영혼의 즐거움을 바랄 뿐이요. 장남 분도를 신부가 되게 하려고 나는 마음을 결정하고 빌고 있으니 그리 알고 반드시 잊지 말고 특히 천주님께 바치어 후세의 신부가 되게 하시오. 많고 많은 말을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보고 상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또 바랄 뿐이요. 1910년 병술 2월 14일 장보 도마올림. 안진문 장군님은 일제강점기 국난의 시대에서 자식과 아비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인간적 고뇌를 주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1910년 3월 10일 두 동생과 홍신부님을 만난 자리에서 본포에게 고함과 최후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으니 우리를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증진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단지 동맹 여러분, 안중근 장군님의 동포에게 고함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자성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항 곁에 묻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했다오. 난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든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난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진문 의사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려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안진군 장군님의 시신을 비밀리에 처리하여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진군 애국 단지 동맹 여러분, 안진군 장군님의 순국 105주년 추모식을 거행하면서 그간의 갈등과 비방, 정치적 봉쇄를 버리고 안진군 장군님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겨 위국 헌신, 국민 본분의 장군님의 유지를 받드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박수로. 예, 아주 감정을 울리는 그런 그 깊은 그 의지의 낭낭한 낭송을 읽고 저도 가슴 뜨거웠습니다. 바로는 오늘 요번 직전에는 오지 않았지만은 그 임과산이라는 그 무형문화재 전수자께서 하는 불멸의 영웅 안중근이라는 그러한 그 판소리로 안중근 후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분들의 그 스케줄상 내치 못했습니다. 다음 그 10월 26일 날 가을 행사 때는 안중근 공원에서 야외에서 촬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잠시 그 차고가 생겼습니다. 안중근 송무회에서 준비한 안중근에 대한 그 최근에 발굴된 그 기록들을 그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배우자 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컴퓨터가 잠깐 에러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으면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